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원래 플라이시맨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을 했다가 좀 이름이 저도 지어놓고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생각을 다시 하다가 비둘기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채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을 어떤 걸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제가 키우고 있는 새를 데리고 자유비행을 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해요. 일단 먼저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앵무새도 키우지만 반대로 비둘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비둘기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저같이 젊은 세대 분들 중에서는 아마 비둘기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진 않겠죠. 그래서 그 비둘기를 데리고 자유비행을 할 수 있는 것, 보통 다른 유튜브나 페이스북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앵무새를 데리고 자유비행을 하는 거는 많이 봤어도 비둘기를 이용해서 자유비행을 하는 거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비둘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희 비둘기를 데리고 직접 밖에 나가서 자유비행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나서 저희 집 비둘기 누군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제가 오려고 했던 보라매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날씨가 정말 더워요. 이제 뭐 8월 중순인데 여전히 네, 무더위가 끝날 생각을 안 씁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라매 공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제 뒤로 지금 넓은 잔디구장 있죠. 여기가 지금 비행하기에는 진짜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훨씬 넓고, 네, 정말, 야, 정말 광활하고. 그래서 비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일단 여기 왔으니까요, 먼저 짐이랑 내려놔야 되니까 자리를 좀 잡고 마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비둘기입니다. 네, 제 비둘기고요. 이름은 아마예요. 그리고 나이는 한 11월 말 출신이니까, 네, 17년 11월 말 출신이니까 대략 한 8개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행을 한 지는 대략 한 6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꾸준히 비행을 해왔고 오늘도 보라매 공원에서 비행을 한번 해보고자 데려왔습니다. 이제 아기를 본격적으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옳지. 네, 지금 비행을 잠깐 쉬고, 네, 지금 벤치, 나무 그늘 벤치에서 잠깐 쉬는 중입니다. 비글이? 어.
지금 놀자기는 것 같아. 저 봐봐, 저 입 봐봐. 이 가만히 있잖아. 응, 놀자기는 것 같아, 얘도. 지금 앞에 잠화면에서 보셨듯이 비둘기도 앵무새랑 다를 거 없이 사람을 아주 잘 따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 어깨에도 올라와 있죠. 제 어깨 위에서 이렇게 장난도 치고 아주 애교도 많고 지능도 높은 새입니다. 네, 좀 일단 사람 따르는 거는 앵무새 못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키워보니까 앵무새랑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이 넘치고 귀여운 애예요. 진짜 애교도 많고, 네, 사람을 아주 잘 따르는 애입니다. 이렇게 덥다고 주인한테 짜증내는 것까지 앵무새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영상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